정열 씨입니다. 너무 유명한 사람. 자,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이영렬입니다. 네, 야. 윤형렬 축하합니다. 정말 멋진 배우 되겠습니다.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당신 때문에 내게 심판에 거칠게 부딪히리라 메시아 따윈 다 잊어버려 믿을 수 없어 인간의 판단력이 저희 윤형렬 씨가 3년 전에 복면가왕에 출연하셨었고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데요. 예, 제가 그 가면이 정말 장기판만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좀 더 편한 가면을 쓰면 뭔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, 예. 너무나 거대한 분을 만나서 네, 그래서 그분께 제가 네. 또 같은 자리에서 정체되게 됐는데 네네. 뭐 그래도 그분과 제가 다섯 표 차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 순간이네요. 예. 네네. 네. 좀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예. 그분이 맞습니까? 그렇죠. 그분 맞습니까? 저는 사실 제가 그 탈락했을 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게 네네. 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못 봐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, 아 저랑 같은 생각 다 하시는구나. 네,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예. 첫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금방 알아서 베니스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던 예 카이 씨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형렬 씨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코도 크고 눈도 크고 등치도 크고 정말 남자답거든요. 네네. 뮤지컬 안에서도 그래요.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공연하기 전에 목을 풀 때 오늘 불렀던 노래를 다 부르고 공연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업시키는 어떤 그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. 걸그룹 댄스는 보신 적 있습니까?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네네. 아니 근데 평소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. 근데 네. 오늘 그런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. 네네네. 네, 뭐 그거를 저 본인 사비를 털어서 배우고 오셨다고. 여러분들께 많은 좀 이제 시각적 공예를 선사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네. 아니요 아니 너무 네. 좋았어요.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어가지고요. 굉장히 신선한 그런 무대였었어요. 예.